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아, 현대차가 정부와 협력해서 이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고요? 네, 정부와 현대차는 오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앞서 먼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5기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특수목적회사를 내년 2월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회사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네, 오늘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정 회장 발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정 회장은 수소경제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수소상용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정 회장은 수소경제 전망에 대해 좀 더 경쟁력 있게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준비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취임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현대차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